야, 오늘 이제 개 탔다, 개 탔어.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걷는다입니다. 오늘은 겨울 산행지로 유명한 제주도 한라산에 왔습니다. 아주 싸게 나온 항공권이 있어가지고 예약을 하고 새벽에 포항을 출발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영실 매표소에서 영실 탐방지원센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영실 탐방지원센터까지 택시가 많이 다녔는데 좀 전에 택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보다 몸도 풀 겸 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날 눈이 좀 오기는 오는 모양입니다. 바닥에 보시면 눈이 지금 녹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저쪽이 1100도로 쪽에는 눈 조금 쌓여있던데 위쪽에는 아직 어떨지 한번 모르겠습니다. 오늘 코스는요, 영실탐방지원센터를 거쳐 출발해서 위세오름을 거쳐서 의료목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실탐방지원센터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딱 30분 걸려서 올라왔습니다. 네, 올라가기 전에 행동식을 좀 먹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실이 해발이 1180m입니다. 위스오름이 1760m인가 한 500m만 더 올라가면 위스오름까지 도착을 합니다. 영실 코스는 힘든 코스는 영실 기암 쪽으로 올라가는 그쪽 구간 외에는 크게 되게 힘든 구간은 없습니다. 병풍바위 쪽에서 위세오름 쪽에는 거의 쭉 초원처럼 길이 쫙 펼쳐 있고요. 병풍바위까지만 올라가시면 큰 무리 없이 산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영실 코스 중에서 가장 힘든 코스를 오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망대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첫 번째 조목네 올라섰습니다. 아이고 경치 좋다. 아 그래도 상군단은 또 이렇게 녹고 있는데 아 구름들이 또 쫙 저렇게 밀려오고 있고요. 저기 능선을 쭉 타고 올라가서 저기 있는 계단을 지나서 위서름 쪽으로 가면 오늘의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아 멋지네. 와 이쪽이 눈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멋지다. 참 진짜 이건 자연이 만든 작품. 자연은 역시 경이롭습니다. 네, 지금 묵고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운해가 쫙 야 와 대박이네 대박. 와 여기 한번 눈 사이 모습 보십시오. 와 응? 유튜브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멋진 아마 영실에서 일세오름 가는 길에 여기가 가장 아름다운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와, 아, 안 볼게. 네, 뒤쪽에 한라산 남백이 지금 쫙 이렇게 백록단이 조망이 되고 있네요. 야 오늘 이제 개 탔다 개 탔어. 아니 여기 와가지고 나 여기 와가지고 개 못 탔구나.
저쪽 바다 쪽에 지금 우측에 운해가 쫙 깔려 있습니다. 눈도 있고 운해도 있고. 야, 진짜. 아, 예전에는 못 먹고 올 때는 그래도 이런 광경을 못 봤는데 역시나 마음을 비우고 오니까, 야, 참 이렇게 또 멋진 아름다운 풍경을 또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건 뭐, 야, 멋지다. 아, 뭐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요리 보아도 감탄사밖에 나오질 않네요. 참, 오늘 최고입니다. 최고. 아싸하자. 여러분, 한라산 오십시오. 최고입니다. 최고. 눈도 보고, 눈이 없으면 운에도 보고, 더 운이 좋으면 깨끗하게 조망이 되는 백록담 남백 쪽도 이렇게 조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하, 기분 좋네. 네, 선자지옥 전망대에 가 올라왔습니다. 아, 또 반대편 제주도 시가지가 보였는지 아니면 또 바닷가가 조망이 되는지. 와, 이거 와, 이게 뭐라고 표현할지 말이 안 나옵니다. 저쪽으로는 운해가 이렇게 쫙 깔려 있고, 제주 시가지 쪽에는 구름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저쪽 중간에 길이 있는데 저쪽은 어리목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고요. 저 등록담 쪽이 또 조망이 되고, 와, 뭐 크리스마스 트리가 수천 수만 구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이거 뭐 오늘 장관이네, 장관. 아, 이제 선자지옥 전망대에서 위세 오름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영실 코스에 오시면 선자지옥 전망대에 꼭 올라오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경치가 최고입니다. 최고. 네, 이제 위세오름 대피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오랜만이다. 아, 진짜 2년 반 만에 왔네요. 예전처럼 컵라면을 팔았으면 참 좋았는데, 지금은 컵라면을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점심을 꼭 준비를 해 오셔야 되고, 한라산, 그리고 올해 7월달인가 8월달부터 발열팩도 한라산에서 사용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발열팩 금지니 꼭 참고를 하시고, 도시락을 뭐 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세오름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씨도 희미하게 위세오름 해발 1700m.
일세요롬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한 30분 정도 쉬었던 것 같습니다. 남벽 뒤로 구름이 없었는데 옅은 구름이 이렇게 쫙 밀려오고요. 이정표가 하나 있었는데 일세오름에서 의리목까지는 4.7km입니다. 4.7km 돈 내고 9km 남벽 분기점까지는 2km. 제가 영실에서 올라오는 길은 3.7km가 되겠습니다.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눈도장 팍팍 찍고 영상으로 가슴으로 새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걷는다. 2년 만에 올라온 한라산에 이렇게 멋진 풍광을 볼 수가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요. 이제 의리목 쪽으로 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올겨울 한라산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곳을 많이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이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네, 가시면 됩니다. 네, 이제 윗세 오름에서 의리목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의리목 쪽으로 내려가는 코스가 또 특이한 게 제주 시내도 또 조망이 되고 그리고 제주 바닷가도 또 조망이 됩니다. 또 내려가는 중간중간에 또 저 뒤쪽에 있는 남백이 또 계속 조망이 되고요. 아주 또 내려가기는 또 올라올 때보다 내려갈 때가 또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한라산 영실이나 의리목 쪽 산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영실 쪽에서 출발을 하셔가지고 내려가실 때 의리목 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한라산 최고입니다. 최고. 광경은 또 내륙에서는 볼 수 없는 또 아주 아주 오묘한 또 풍경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영남알프스 분위기하고 좀 흡사한 면도 있고요. 이건 진짜 찍어야 돼. 이건 꼭 찍어야 돼. 와. 또 발걸음이 안 떨어지네. 콧물도 나고 손도 좀 시렵지만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최고야 최고. 따봉. 이 깃발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이쪽은 눈이 오면 많이 온 날에는 1m 이상 눈이 오기 때문에 1m 이상 눈이 와도 길을 알아볼 수 있게 해서 이렇게 빨간 깃발 높이가 높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오른쪽으로 가시면 만세동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와, 제주도. 또 푸른 바다가 쫙 이렇게 조망이 되고, 오름들이 또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있는 곳은 만세동산인데요. 이쪽 편은 제주 시가지가 쫙 이렇게 조망이 되고, 이쪽은 예, 변옥담 브라우가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주 시가지 한번 망원경으로. 오, 공항도 보이고, 저기, 지금 저 카페리호가 완도로 가는 완도 카페리호인데, 지금 출항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백록담, 와, 이거 성능 대박인데. 와, 백록담에 눈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와, 또 만세 삼창하고 가야죠.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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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동산에서, 예, 또, 좀 쉬었다가, 좀 쉬었으니까, 다시 여름옥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예, 화강암길을 지나서 이제는, 데크 나무 목재 계단을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백록담 분화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요 밑에 약수가 있을지 싶은데 과연 물이 나오고 있을까요? 참 물맛이 좋았는데 진짜 오리지널 화산 암마수인데. 과연, 물이 나오긴 나옵니다. 오리지널 화산 암반수. 야, 이거 진짜 오리지널 화산 암반수입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네. 내려오실 때 저기 가서 꼭 물 한 잔 하시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조망도 없고 어리목까지 숲길을 계속 내려가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눈이 많이 얼었다가 녹았다가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시고. 기온이 또 오르니까 나뭇잎에 있는 눈이 지금 비가 오듯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도 파랗네. 데크에 열이 받아서 따뜻한데 눈이 녹으니까 지금 김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이 데크 사이로 김이 모라. 야, 또 이런 모습은 또 처음이네. 보이십니까? 지금 데크 사이에 김이 모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 별걸 다 보내오나. 자, 예, 데크 사이에서 김이 모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조망 놓고, 예, 지루한 길 눈 딱 감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분위기가 또 오묘하네 여긴 또. 야, 여긴 눈이 왔는데 녹질 않고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아주 오묘합니다. 진짜 크리스마스 그 털이 있는 것과 똑같이. 야. 네, 쭉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해발 1000m까지 내려왔고요.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면 해오리목에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요 구간은 대부분 다 지금 떨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쭉 목적 계단인데 다 얼음이 얼었기 때문에 올라가실 때나 내려가실 때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조금 전에 또 한 번 더 삐끗했는데 요 구간에 내려가시거나 올라가실 때 꼭 밧줄을 잡거나 에젠을 하시거나 주신경을 써서 내려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얼어가지고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지금 다 얼어있는데 요거는 로프를 잡고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얼음이 이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다리가 보이면 다 왔습니다. 와. 아휴. 어리목에서 1시 반에 내려왔나? 지금 한 1시간 50분째 내려왔습니다. 지금 내려오시다가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요 다리가 있으면 거의 다 내려왔고요. 저쪽 오르막, 약간의 오르막만 넘어가시면 바로 어리목 조제상이 나옵니다. 오늘 또 뭐 오랜만에 산에 나와서 한라산은 2년 한 6개월 만에 온 것 같은데 처음 2년 6개월 만에 처음 왔는데 눈도 보고 멋진 운해도 보고 또 깨끗하게 조망이 되는 한라산 백록담 분홍구도 봤고요. 또 구상나무에 또 눈이 있는 또 크리스마스 트리도 봤고 아무튼 오늘 사는 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 탈 없이 내려와서 좋고요. 겨울철 산행은 항상 안전에 유의를 하시고 산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시간이 3시 35분입니다. 여기는 어리목 휴게실인데 바닥이 따뜻하게 여기서 좀 시간을 떠오다가 4시쯤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가 4시 20분인가 그렇게 있으니까. 네, 이제 어리목에서 어리목 입구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44분입니다. 3시 55분에 240번 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그 버스를 타려고 지금 새빠지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깜빡 잘못 보고 4시 20분인 줄 알았는데 다시 시간을 확인하면 3시 55분입니다. 조금 빨리 속보로 가겠습니다. 속보. 어리목에서 가는 버스의 시간입니다. 제주 터미널에 도착을 해서 지금 4시 40분인데요. 비행기가 8시 비행기입니다.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남아서 지금 제주 동문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서 뭐 생선이나 오메기떡이나 몇 가지 좀 사갖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좀 쉬었다가 포항으로 복귀를 하겠습니다. 엄마 한번 맛도 볼까 했는데 걸린 것 같아. 아 그래?
손도 안 하고.